모습을 좀 더 용이하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카메라 앵글을 보통과 같이 좀 살짝 돌렸습니다. 그래서 제 손이 좀 구도감을 다르게 볼 겁니다. 이제 그렇게 진행할 거고요. 이제 계속해서 꼬리날개 기믹을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인스트럭션에 보이다시피 그 조립된 것처럼 꼬리날개 그 플랩을 다 처리를 했습니다. 처리를 했고요. 이제 43번 가셔가지고 이 플랩을 움직일 수 있는 기믹을 먼저 만들어 보도록 합시다. 우선 항상 이 로프 끈을 또 처리를 해 주셔야죠. 이게 포장이 참 신기하게 돼 있어. 이게 보시면 이중으로 이쪽이 다 물려 있거든요. 이게 이중 물려 있어가지고 이거를 가위 같은 걸로 결국 뜯어줘야 돼. 양쪽을 다. 그러니까 칼을 가져오셔서 우리에겐 아트 나이프가 있죠. 우리에겐 아트 나이프가 있어. 털어주시고 또 털어주세요. 아 근데 이게 잠시만 아씨 이게 졸라 빡시게 돼있어가지고 이걸 다 잘라줘야 돼. 그냥 차라리 이게 제일 편하더라고. 물론 끈을 자르면 그날로 끝나는 겁니다. 이제 레고 코리아부터 AS 부품을 기다리면서 항상 기다리고 있겠죠. 눈이 빠져라 기다리고 있겠죠. 그러니까 끈을 자르면 그냥 끝나는 거고 조심조심하셔서 이렇게 기다란 몸통이 보시면 이 앞쪽부터 거의 뒤쪽까지 오는 이 정도로 긴 끈을 정리를 해주십니다. 그래서 요거를 어떻게 하냐면 요 가운데다가 놓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뒤쪽에 포인트에 사이에 넣어주는 거죠. 넣어주시고 뒷부분은 이렇게 브릭브릭 두 개로 마무리를 또 해주십니다. 이렇게 아이씨 이 부품이 잘 안 붙어. 됐죠?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자 44번 가셔서 요거를 마저 더 이어주십니다. 이제 그 아까 타일로 라인을 쫙 이었는데 이제 이걸로 마무리를 해주시는 거죠. 이렇게 계속 이제 이어주시는 거고 요것도 이어주시는 겁니다. 끈 때문에 지금까지 요 타일을 안 붙인 거였죠. 자 이렇게 움직일 수 있죠. 마치 치실 마냥 지금 움직일 수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해서 44번 가셨고 44번에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요렇게 무슨 척추뼈 마냥 요렇게 계속 이어주십니다. 이렇게 요렇게까지 요렇게 이어지시는 거죠. 그리고 45번 가셔서 본격적으로 요 끈을 가지고 뒤쪽에 걸어주세요. 여기 보시면 여기 우리 그 초종 난간을 이용해서 초종 난간에서 움직이는 축이 있었죠. 보시면 움직이죠. 요 검정 축에다가 이걸 걸어주는 거죠. 이 끈을 걸어주세요. 슬쩍 걸어주시고 당겨주시고 이게 좀 잘 빠져. 잘 걸어주셔야 돼. 됐죠? 이제 걸렸죠? 움직이는 거 보이죠? 이게 됐고 이거를 위쪽에 뒤쪽에 있는 그 플랩 부분에다가 꽂아주십시다. 여기 한 개 그리고 여기 두 개 이렇게 걸어주시면 여기 지금 플랩이 당겨지는 걸 볼 수가 있죠. 지금 플랩이 지금 당겨지고 있습니다. 너무 세게 당겨지는데 벌써부터 뭔가 길이 조절이 좀 덜 됐나 지금. 벌써부터 당겨지면 안 될 텐데 아마 뭐가 문제인가. 끈 너무 짧은 거 썼나? 왜 이런 거야? 왜 이러지? 너무 심하게 당겨주신데. 이게 지금 위에 라벨이 레버가 지금 잘 제어가 안 돼. 평행하게 돼 있지가 않아. 이제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계속해서 아 제가 좀 그리고 알아봤는데 초반에 이 약간 꼬리날개가 꺾이는 부분 있죠. 요 부분 같은 경우에는 다른 유저들한테도 많이 발생하는 부분이랍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해결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 아시겠지만 보시겠지만 매뉴얼 마지막 부분 가시면 해결하는 방법이 나옵니다. 매뉴얼 자체에서. 그래서 역시 다시 한번 역시 위대한 레고라는 걸 느끼게 됐고요. 레고가 이렇게 허술하게 남겨둘 사람들이 아니죠. 레고 회사가 아니죠. 그래서 저거는 나중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뉴얼 마지막에 저걸 처리하는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내가 이걸 알아내려고 구글링을 조언해냈어. 그날 방송을 마치고 나서 계속 구글링을 했어. 계속 이게 어떻게 된 건가, 이 날개가 어떻게 된 건가 하면서 영어로 막 구글링을 엄청 하니까 결국 나 같은 사람이 한둘이 아니더라고. 꺾였는데 왜 이러냐 이러면서 그런 분이 한두 명이 아니더라고요. 아무튼 그렇게 해서 진행하도록 하고요. 계속 시도하도록 하겠습니다. 46번 갑시다. 46번 가셔서 자 요렇게 여기 또 로프에 남은 그 테이프가 좀 남아있네요. 버려주시고 여기에 우리 2x1 자 계속해서 우리 수공업 합시다. 수공업 이렇게 하셔서 안쪽에 비행기 안쪽에 안 보인다. 아이고 보여드릴 수가 없구나. 이게 끈으로 이미 연결이 돼가지고 보여드리기가 애매하네요. 요 안쪽에다가 슬쩍 넣어줍시다. 요렇게 또 요렇게 안쪽에 브릭이 들어갔죠.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브릭이 또 떨어졌네. 이거 여기인가? 여기 아 이거 보여드리기가 힘드네요. 참 점점 이제 점차적으로 사이즈 때문에 방송하기에 버거워지는데 보시면 여기 안쪽에 다 이렇게 빠져가서 다시 넣어줬어요. 아이고 자 그래서 가실 부분이 이제 이 위쪽으로 좀 쌓아줄 겁니다. 그래서 가시면 3x1에 1x1 그리고 2x1 네 꼬리 날개 부분은 해결됐습니다. 해결을 했고 그거는 나중에 또 처리하도록 합니다. 이제 매뉴얼에 마지막에 나와있더라고 그 하는 방법이. 요렇게 그리고 또 요렇게 자 됐죠? 이 부품 두 개를 또 슬쩍슬쩍 넣어줍시다. 슬쩍슬쩍 안쪽이군요. 여기에 넣어주시고 여기도 넣어주시고 됐죠? 이런 느낌. 자 이렇게 해서 46분은 끝났고요. 혹시 끝났어? 끝이네. 부품 이걸 왜 챙겨온 거지? 끝난 거 같네요 확실히. 일단 여기까지 해서 46번 계속 가셔서 우리 비행기가 매우 추워 보이죠? 바람도 많이 쐴 것 같고 약간 이 소비 카메라에다가 슬쩍 뚜껑 덮어 씌워줍시다. 뚜껑을 씌워줍시다. 자 매뉴얼 보시면서 차근차근 가시면 됩니다. 자 가셔서 갈색 경사에다가 2x1 꽂아주시고 그리고 또 2x1을 꽂아주세요. 요래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꽂아주시고요. 그리고 꽂아주세요. 요렇게 요런 느낌 됐죠? 그리고 계속 내려가셔서 계속 이어주시면 되죠. 강변 뚝을 강가에 뚝을 쌓아줍시다. 뚝 쌓아줍시다. 뚝을 살짝 쌓아주시고요. 뚝 쌓아줍시다. 뚝 그리고 2x4
미드 하나 빠졌다. 이렇게 됐죠? 쏴주시고 이제 길다랗게 이어줍시다. 이렇게 해서 점점 이제 라인이 쌓아질 겁니다. 길쪽, 길쪽으로 길게 여기서 탈도 박으셔서 요 각을 다 이어주시고요. 이렇게 이렇게 네 개를 쌓으시면 되죠. 요런 느낌. 자, 4번 갑시다. 4번 가셔서 우리 스타워즈에서 볼 법한 그 느낌이죠. 각진 삼각형 느낌의 이 녀석도 마찬가지로 꽂아주세요. 이렇게 이어주시고요. 아래쪽에도 계속해서 이어주시면 되죠. 이렇게 길쭉하게 되죠. 이제 뭔가 형상이 확실히 잡히죠. 여기 소빗 카멜 뚜껑 닫는 느낌 나오고 있습니다. 가셔서 우리 그 호빗 뜻밖의 만남 제품에서 많이 했던 그거죠. 지붕과 지붕을 표현할 때 썼던 그 느낌인데 그거를 또 마찬가지로 이어줍시다. 요렇게 요렇게 됐죠? 혹시 공면이 예쁘게 이어집니다. 가셔서 이쪽 바짝 이 바짝이 아닌가? 있는데 가짜 또 가짜 꺼내주세요. 안녕하세요, 해설라님 반갑습니다. 꺼내주시고 갈색 또 마찬가지로 올려주세요. 요런 느낌. 예, 느낌 있죠? 느낌 있습니다. 확실히 이렇게 스터를 가려주는 게 느낌이 깔쌈한 게 정말 매력적인 것 같아. 자, 이렇게 해주시고 이 색깔 다름은 우리 또 회색으로 마무리 해줍시다. 마무리 요렇게 그리고 또 요렇게 해서 보기 싫은 우리 갈색들을 다 처리해 주시는 거죠. 네, 됐습니다. 깔끔하게 처리가 됐습니다. 이렇게 하셔서 우리 47번 가셔서 뚜껑 닫아줍시다. 이제 뚜껑 닫아줍시다. 여러분 대망의 뚜껑 닫아주십니다. 오, 됐어요. 드디어 이제 비행기 동체가 끝났네요. 예. 좀 더 한번 천천히 한번 살펴보여드릴게요. 어차피 우리 꼬리 날개부터 그리고 동체까지 이어지시죠. 옆쪽에서 보면은 이런 느낌. 예. 혹시 확대된 느낌이랑은 다르죠. 사뭇 다르죠. 이렇게 해서 소빗 카멜 동체가 처리됐습니다. 이제 48번 가셔서 그 동체에서 앞부분을 좀 더 처리해 주겠습니다. 동체에 여기 한 이쯤인 것 같은데요. 이쯤에 앞부분을 좀 더 처리해 봅시다. 자, 2x3에 보시면 이 레고 시티의 트럭 같은 데서 자주 쓰는 이 범퍼용, 번호판용 브릭이죠? 번호판용 브릭에다가 이렇게 돼지 콧구멍 브릭 일단 코브리 꽂아주시고요. 그리고 이렇게 딱 그릴을 스터드를 꽂는 이 슬롯으로 홈으로 활용하는 이 센스.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올려주시면 이렇게 그리고 한 칸 더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것은 바로 이렇게 해결합니다. 이렇게 하셔서 비행기에 약간 보시면 의자 같은 구조가 완성이 됩니다. 보시다시피 이게 의자 바닥이고요. 이게 의자 등받이죠. 그래서 약간 비행기 조종석과 같은 느낌에 흡사하게 잘 구현해 놨습니다. 그리고 앞쪽에 보시면 이렇게 비행기 레버가 있죠. 비행기 레버가 있어서 움직이는 게 가능하죠. 이렇게 해서 비행기 우리 소빗 카멜 조종석 부분을 좀 살펴봤고요. 전반적으로 동체가 훌륭하게 재현되었습니다.
다만 이제 아쉬운 부분이라면 아직까지 뒤쪽 꼬리 날개가 완벽하게 작동이 안 된다는 사실. 이것은 이제 아까 설명드린 바대로 2번 매뉴얼 마지막 부분 가시면 해결이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조종석 같은 경우에는 보시다시피 깔끔하게 또 프린팅으로 처리되어 있습니다. 계기판들이 멋지죠? 그리고 우리 투명한 캐노피 부분, 예, 멋지게 되어 있죠. 그리고 보시면 앞쪽은 이처럼 엔진룸인데 곧 이제 아마 이쪽 앞으로도 프로펠러가 많이 달려서 곧 이제 그 이 프로펠러 회전 기믹이 충실하게 잘 나타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잘 모르겠는데 뭐 이런 아직 몰드가 있고 이게 기관총인지 아닌지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이런 기믹이 있다는 걸 알아두고 나중에 뭔지 한번 살펴봅시다. 그냥 몰드일 수도 있고. 그래서 1번 매뉴얼까지 해서 다 살펴봤습니다. 소비카멜 1번 매뉴얼 끝! 그래서 1번 매뉴얼 한번 된 걸 전체적으로 살펴보자면, 예, 느낌 있죠? 야, 이거는 사실 좀 펼쳐주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나중에 이제 윗날개 아마 고정되는 부분에 연결될 겁니다. 뒷날개 가시면 우리 손발이 오그라든 우리 뒤쪽 꼬리 날개가 있죠. 이건 나중에 매뉴얼 2번 가셔서 처리가 되는 부분이니까 너무 꺾였다고 뭐 너무 신경 쓸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신경 쓸 필요는 없으시고요. 이렇게 해서 전반적으로 우리 거대한 소비카멜 1번 매뉴얼 끝난 부분입니다. 이제 그럼 이제 계속해서 2번 매뉴얼 보도록 합시다. 네, 그럼 이제 계속해서 조종석 주기랑 이제 이쪽에 그 기관총 부분이라 해야 되나요? 그 부분을 좀 정리해 보도록 합시다. 가셨어? 여기부터인가? 여기부터 갑시다. 안장에서 좀 뒤트셔가지고 요렇게 보시면서 갑시다. 요런 구도로 또 보시는 건 참 오랜만이죠? 없었다고 해야 되나? 어쨌든 뭐야, 연결이 안 되네. 아, 요렇게 해서 단차가 생기죠? 이렇게 그냥 바로 연결하겠습니다. 모양만 잡아주네요. 좌석의 모양이죠? 좌석, 검정색 좌석 모양. 그리고 샌드 그린 2x1, 그리고 2x4 짙은 회색 좀 더 연결해 주시고요. 이렇게 좀 더 연결해 주시고 그 사이는 우리 갈색 그릭을 2x3를 올려주십니다. 그럼 됐고 49번 시발. 그 다음 다 속 넘어가셔서 둥글게 처리를 해 주시고요. 갈색으로 이렇게 경사도 만들어주세요. 반대편도 마찬가지로 가야죠. 그리고 가셔서 검정색으로 한 번 더 조정색 위쪽을 둥글둥글하게 처리해 주시고요. 그럼 마치 의자처럼 자리가 딱 따지죠. 이제 잘 따졌습니다. 그리고 이런 은색 원바이언 동글동글이 부품, 우리 스니 그 은화 해적선 같은 데서는 은화로 은잎으로 많이 사용되는 그 부품이죠. 그거를 이제 올려주도록 합시다. 이렇게 한 개 올리고요. 이렇게 이렇게 한 개 올라가죠. 그리고 뒷부분에도 올려줍시다. 이렇게 해서 살짝 뭔가 몰드를 나타내죠. 포인트죠, 일종의. 네, 됐습니다. 점점 느낌이 살아나죠. 네, 느낌이 살아나. 느낌이 있는데, 느낌이 있죠. 자, 이렇게 가셔서 옆쪽 측면에 이 경첩브릭에 다 꽂아가지고 이게 아마 그 윗날개 고정할 때 쓰는 부품일 것 같은데 그거를 또 연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예, 됐죠? 예, 느낌 있죠? 이제 가셔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서 4개 반복해야 돼요. 4개 반복잼 4개 반복을 해주세요. 4개 반복 예, 느낌 있는데, 예, 느낌 있는데 이거 엄청 철진한 유행인데 되게 좋아하시네요. 예. 이 허경환 선생님이 하셨던 철진한 느낌 있는데죠. 뭐 다 있네? 다 있구나. 뭐죠? 요거를 이렇게 꽂는 게 아니야. 보통 같으면 이 매끈매끈한 부분이 위로 가겠잖아. 그게 아니야. 뒤집으셔야 돼요. 뒤집으셔서 정 가운데 요래요래 꽂아주셔야죠. 그다음에 또 요래 꽂아주시고요. 그리고 반대편도 마찬가지로 싹둑 꽂아주세요.
요래 요래. 아 됐습니다. 요렇게 양쪽 사이드에 다 이제 올려주시면 되죠. 이게 아마 이제 윗날개를 지지해 줄 겁니다. 그리고 또 가셔서 또 부품을 만들어 줍시다. 이것도 아마 윗날개를 고정하는 부품인 것 같은데요. 그걸 한번 처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x1 그리고 검정 우리 바둑돌 같은 부분이, 난 이걸 바둑돌이라 부를래요. 2x2 바둑돌. 이제 우리말에 그냥 은어로 만듭시다. 몰라 그냥 그렇게 부를거야 귀찮아. 자 바둑돌 우리. 자 이렇게 하셔서, 아 이거 한 개만 하는구나. 이걸 한 개만 해주시고 경첩 브릭을 우수수 우수수 4개 연달아 시리즈로 꽂아줍시다. 요래 요래. 자 됐죠? 요거를 위에다가 우리 또 2x2로 마무리를 해주시면서 요렇게 요거를 이제 또 요번엔 뒤집지 마시고 그냥 꽂아주십니다. 꽂아주시되 이제 축으로 연결이 돼야죠. 요렇게 우리 간달프의 지팡이죠. 이건 간달프의 지팡이인 브릭인데 여기선 또 축으로 사용되네요. 간달프가 옵니다. 자 이렇게 하셔서 꽂아주세요. 오호 요호 이렇게 가스막이 처리가 되죠. 반대편도 마찬가지로 갑시다. 반대편도 우리 바둑돌 브릭을 꽂아주시고 또 꽂아주세요. 그리고 한 칸짜리 우리 또 경첩 브릭을 우수수 우수수 꽂아주시고요. 됐죠? 그 다음에 2x2 그리고 또 2x2 됐습니다. 이렇게 하셔서 이제 또 축을 연결하시고, 뭐야 이거 이상한 이 축이 꽂혀있는데 이런 거 빼주시고요. 이쪽에도 꽂아주시고 가운데 한 번 더 꽂아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1번 매뉴얼 끝입니다. 여러분 1번 매뉴얼 끝.